살리스버리 스테이크입니다. 살리스버리 스테이크는요, 감자, 시금치, 당근, 가니쉬 준비해주시고 고기 양념해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크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없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냄비에 물을 올려두시고요, 가니쉬부터 준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자는 정해진 사이즈는 없는데요, 보통 길이 4-5cm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두께나 폭은 1cm 정도, 그 다음에 개수는 한 4-5개 정도로 해서 이렇게 스틱 모양으로 삶아서 튀겨주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약간의 소금을 넣고 감자는 물에 삶도록 합니다. 나중에 튀길 거니까요, 아, 50% 정도만 삶으셔도 돼요. 자, 그동안에 다른 재료 준비합니다. 시금치는 앞에를 미리 이렇게 잘라서 데치셔도 되고요, 데치고 자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한 반 정도 잘라서 한 2-3초 먼저 넣고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동안에 당근 손질해 보겠습니다. 당근은 약 지름이 4-5cm 정도 되게 해요. 그래서 혹시 당근이 크면 살짝 깎아주시고, 그 다음에 0.5에서 1cm 정도 두께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부서짐 방지를 위해서 가장자리 이렇게 각을 깎아주는 거예요. 뾰족한 부분을 조릴 건데, 이게 다 부서져서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가장자리를 이렇게 한 번씩 돌려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동전 모양 정도로 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개수는 정해진 게 없지만, 또 당근은 넉넉히 줬는데 한 개만 내면 안 되거든요. 한 두세 개 이상은 내주세요. 난 당근은 설탕물에 졸일 건데, 혹시 당근이 안 익을 것 같으면 물에 먼저 삶고 졸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1-2분 정도 삶은 감자는 찬물에 안 씻을게요. 안 씻고 그대로 이렇게 펼쳐놔야지 이 수분이 더 잘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키친타올이나 면보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시금치는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데치고 빨리 찬물에 헹궈야 됩니다. 시금치는 뭐 한두 줄밖에 안 나오니까요, 물에 5초 정도만 데치고 찬물에 헹구고 물기 빼서 둡니다. 그 다음에 당근도 미리 이렇게 데치거나 삶으신 분은 삶으셔도 되고요, 바로 졸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도 다른 재료와 크기 비슷하게 5cm 정도 잘랐습니다. 당근도 살짝 데쳐두었습니다. 바로 졸일 거니까요, 찬물에 안 헹굴게요. 자, 당근 졸여볼게요. 물은 50에서 100 사이. 당근의 두께에 따라 좀 달라요. 안 익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꼭 익을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탕을 한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그래서 윤기나게 만들어주고, 약간의 소금 넣으셔도 되고요, 단맛이 강해져요. 뭐 요 정도는 생략 가능합니다. 당근 그라세가 윤기가 더 잘 나도록 이렇게 버터를 약간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근을 졸이는데 너무 태워서 꽃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중간 정도로 줄이고 끼얹어가면서 타지 않게 잘 보면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파입니다. 양파는 시금치에 들어가죠. 채썬 양파는 다집니다. 다시 한번 다져주시고, 시금치에 들어가는 양파는 조금 굵어도 괜찮아요. 아주 곱게 안 다지셔도 돼요. 자, 그리고 살리스버리 스테이크는요, 양파 곱게 다져서 또 들어갑니다. 자, 당근은 이렇게 바짝 졸여서 윤기나게 해주시고요, 익었나 안 익었나 불안하시면 이쑤시개로 한번 콕 찔러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당근 덜어놓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바로 완성 접시로 가세요.
그 다음에 당근만 덜지 마시고 이렇게 냄비에 있는 시럽까지 다 끓고 갖고 와서요 뿌려놓으셔야 윤기가 훨씬 잘 나요. 볶는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살리스버리는 고기 속에 들어가는 양파부터 볶아볼게요. 왜냐면 물기를 없애야 되니까 버터도 식용유도 두르지 않거든요. 불을 약하게 해서 양파에 수분을 조금 날려주시면 됩니다. 시금치 볶아볼게요. 버터를 약간 둘러주시고 양파 볶다가 시금치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타요. 그래서 버터가 반 정도 녹았을 때 양파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3초, 5초 정도 볶다 보면 양파 향도 나고 버터 다 녹아요. 이때 데쳐놓은 시금치 넣고 바로 소금, 후추 넣어줍니다. 불은 중간 불이나 약한 불. 그래서 갈색 나지 않게 살짝 볶아 뜹니다. 또 오래 볶으면 질겨져요. 기름은 넉넉하게 두르셔도 되고요. 몇 개 없을 때는 이 정도 두르고 한 50ml 이상은 두르고요. 기울여서 튀기셔도 돼요. 물기 없는 젓가락 넣어서 기포 뽀글뽀글 생기나 확인합니다. 그럼 감자 넣어볼게요. 감자 수분 다 날라갔어요. 자, 이렇게 튀기면서 중간중간 색깔 봐주시고 감자가 많이 안 잠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울여 튀길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기름 넉넉하게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갈색나게, 모서리가 갈색나게 튀겨서 또 기름 빼주시고요. 약간의 소금 뿌려주세요. 가니쉬 모두 준비했습니다. 살리스버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기는 다져서 나옵니다. 핏물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볶은 양파 식혀두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 후추는 고기 쪽에다가 해볼게요. 그다음 빵가루. 빵가루는 약 한 큰술 정도. 그 다음에 우유는 한 작은술 정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액체를 많이 넣으면 질어져서 고기 모양 잡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 계란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이 하나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풀어서 한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또는 빵가루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고요. 빵가루에 우유와 달걀을 넣어본 다음에 질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빵가루를 그냥 넣으면 거칠어서 고기가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빵가루를 떡지게 만들어 놓고 고기와 섞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진 경우에는 남은 빵가루를 조금 더 넣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되직하면 달걀이나 우유를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손에 고기가 자꾸 들러붙는다? 그럼 이건 진 거죠.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드는데 자꾸 갈라지면은 이건 되직한 겁니다. 자, 골고루 섞어서 그릇에 이렇게 쳐주셔도 되고 또는 내 손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많이 칠수록 이게 쫀득쫀득해지고요. 그 다음 덜 갈라져요. 자, 햄버거와 똑같죠. 이렇게 치는 거는. 그 다음에 약간의 기름을 도마에 묻혀주시거나 또는 비닐을 깔 수가 있고요. 아니면 호일을 까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모양을 만들어주시는데 약 1cm 정도. 그 다음에 길쭉한 형태로 끝이 약간 뾰족하게요. 나중에 여기가 동그래져요. 그래서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0.7이나 0.8cm 정도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모양을 다 만들었다면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둘러주시고 살짝 달궈주세요. 그리고 달군 후에 불을 약하게 해주세요. 자, 살리스버리 잘 만들어 놓고 못 떼면 안 됩니다. 왼쪽을 먼저 떼볼게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그 다음 칼을 빼면서 손에 탁 넣어줄게요. 받쳐주고 오른쪽은 칼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주면 고기가 떨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망가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바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옮겼을 때 치익 소리는 나야 돼요. 너무 온도가 낮으면 육즙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달구고 약불로 줄여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가니쉬 만들어 볼게요.
고기는 익으면서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만들 때 가운데를 움푹 들어가게 하기도 하는데요. 1cm 정도는 꾹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살짝만 눌러주시거나 구울 때 한번 이렇게 골고루 익도록 가운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장자리를 보고 한 0.5cm 정도 구워진 색깔이 난다면 뒤집어주세요. 자,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불은 여전히 약불입니다. 고기라고 무조건 센 불로 하시면 다 타요. 요거는 약불로 해주셔야 돼요. 익었나 안 익었나 가운데를 살짝 눌러봅니다. 그럼 핏물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투명한 물이 올라오기도 해요. 핏물이 올라오면 조금 더 익히셔야 되겠죠. 근데 계속 누르면 이 핏물이 시커매지면서 더 잘 타요. 한 번씩 확인할 때만 눌러봐 주세요. 자, 다 익었다면 또 역시나 버터 한 큰술 정도 넣고 녹여서 끼얹어 줍니다. 자, 버터를 녹여서 끼얹겠습니다. 자, 이걸 베이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고기가 마르지 않고 버터 풍미가 있어서 맛이 훨씬 좋아지고 윤기도 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마지막 단계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자, 시금치, 당근은 만들어둔 거 잘 세팅해 두었고요. 고기 가운데 담아 제출합니다. 자, 살리스버리 스테이크 완성되었습니다. 감자, 시금치, 당근, 더운 야채 가니쉬 만들었고요. 고기는 웰던으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핏물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살리스버리 스테이크 완성되었습니다.